학생들 그냥 덩어리가 아닌 매력 덩어리 강해 김은미와 김인정입니다. 와! 시절이 모두 생각들 아시죠? 여러분 나오시고 자, 세 분 참 이쁘게 학생복을 입으셨는데 어떤 사이들이세요? 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지금은 각자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네. 이야, 이 고등학교 때 동창, 이 고등학교 추억이라는 게 참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무슨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노래자랑을 위해서 네. 이 의상비가 1인당 23,000원이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의상비가 얼마 나와? 1인당 23,000원. 23,000원씩?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걸 다 입으셨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밥을 엄청 많이 먹는데 네. 식비가 23만 원 이상. 아, 옷 한 벌에, 네. 옷 한 벌에 23,000원 나왔는데 네, 네. 식비가 23만 원. 네, 오늘 네. 끝나고 또 식비 드릴 예정. 억수로 모십니다. 심사위원님들 인기 받아주세요. 그래요? 좀 봐달라네요. 예예. 아, 그러면 세 분이 제 노래 열심히 하셨는데 영원한 친구의 우정 펴지 말고 이런 노래는 자주 하시면서 나가셔서 위문을 자주 오셔야 돼요. 그것도 보람이 있거든요.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사상구편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보내드리는데 맨 먼저 나오신 분이 우연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